한 경찰관이 지난 월요일 페루의 리마 지역에서 수류탄을 제거하려다 사망했습니다. 보도에 따르면 강탈자들이 리마의 빌라 엘살바도르 학교 밖에 수류탄 두 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. 아돌포 카셀라노 경관이 수류탄 두 개들 중 하나를 제거하려고 했을 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. 이로 인해 그의 헬멧이 벗겨졌고 그는 손에 부상을 입었습니다. 근처에 있던 폭탄 제거반의 경찰관들이 그를 도와 트럭 뒤에 태웠고 그는 즉시 경찰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입은 부상으로 몇 시간이 지난 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. 카릴로 씨는 30년간 경찰로 근무했으며 15년간을 폭탄 처리반으로 일했습니다. 호세 루이스 페레즈 페루 내무부 장관은 카릴로 씨를 영웅이라고 칭했으며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번 사건에 대해 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